사람과 산 부회장님의 신년 오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 길에서 이렇게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가수 조은성 팬카페 신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부회장님의 개회 선언에 이어서 이제 모든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원 소개는 누가 해주실까요?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저희 네 임원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카페이시면서 오늘의 주인공 조은성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네, 오늘의 히로인 조은성입니다. 아 그리고 대구 친곡에 계시는 이창식 회장님께서 오늘 꼭 오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 회장님이 큰 사업을 했어요. 플라스틱 그런 제조 박스 제조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란 전쟁에 이라크에 우리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는데 그거를 맡으셨어요. 그 박스를 피치 못하게 오늘 내일도 빠져나오실 수가 없어서 아무튼 열정 대단하신데 못 오셨어요.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박수 맞이해 주세요. 경기본부장 신우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나오세요. 홍보대사 소피니 마르소님 냉사님 안 나오셨... 냉사님 오셨... 되게 뭐 들어오시네요. 빨리 오세요. 경기지부장 어사축도님 인천지부장 빨간리버님 경기 광주 지휘관 금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대전 충청 지부장 다정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대구 경산 지부장님 백계선님
대구 친일국 지부장님 정진영 지부장님이요. 네, 이외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제 오고 있거나 조금 늦는 분이 계신데 우선 지금 소개한 대로 이렇게 다 나오셔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이 지역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후원과 격려를 주시기 바라면서 신년에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우리 팬 여러분들 또 오늘 와주신 축하객 여러분께 일동 격려 큰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요. 아마 그 임원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서 한 번에 이제 모이시려면은 전국에서 다 오셔야 되니까 우리 회장님조차도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 무역을 하시는데 그 이제 이란 이라크 요즘 사태가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만은 거기에 그 박스 제작 때문에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 개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이제 세계가 그 국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마 깊은 이해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년도 신년에도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야 이 팬카페가 잘 활성화가 되고 또 저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행사를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분들이 인사를 하셨으니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의 전 골프회장이신 정태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정태진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재과학연구소 김남칠 대표님. 네, 김남칠 대표님. 네, 좀 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라고 색소폰 연주를 해주셨어요. 근데 배우신지는 얼마 안됐는데 굉장히 연주를 잘 하십니다. 다음에 노원구 주민자치 임창실 회장님. 세화 어페럴 박윤근 대표님. 네, 좌측에 계십니다. 태경사 미래솔라에너지 태광발전소 대표 장병균 대표님. 네,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한의사 김기식 원장님. 트로트컵숍 인터넷방송 김태진 국장님. 네, 그러면 이제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정태진 회장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시도민의 전 골프회장을 맡으셨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정태진 회장님께서 단상으로 모실까요? 예. 아,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가수 조원성 팬카페 신년 뭡니까? 신년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원성 가수님은 오로지 자기 의지로 그 고생으로 이때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뭐 어느 정도 가수들이 궤도에 올라가면은 뭐 스캔들도 있고 그런데 곱게 아주 맑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조원성 가수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임창식님을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 단상 위로 좀 올라가죠. 왜냐하면 뒤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제가 그 축사를 올리게 된 데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상품으로 비하면 최고의 상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은 세계적인 가수, 한국의 제일 가는 가수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케팅. 이번에는 트로트 커피숍 인터넷 방송 김태진 국장님. 김태선이십니까? 선. 아, 여기 인쇄가 잘못됐네요. 여기 인쇄인 사람을 붙잡아서 제가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석 국장, 김태석 국장님이십니다. 예, 선입니다. 선. 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 국장으로서 한 15년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SNS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조은성 팬카페에 이렇게 또 축사를 맡게 돼서 대단히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국에 저희 방송국 회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우리 조은성님은 아까도 소개에도 말씀하신 분 계시지만은 맑고 깨끗하고 스캔들이 없는 그런 정직한 가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회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해서 이 조은성 가수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은성 가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여러 회원님들이 많이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 역시도 인터넷 방송국장을 하는 날까지는 우리 조은성 가수님을 팍팍 밀어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사를 해줄 분 많이 계신데요. 우선 이 정도만 하고요. 일단 이 2부, 3부 계속 진행됩니다. 덕담과 함께 좋은 말씀 있는 분들은 다음 무대에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을 해주실 우리 조은성 가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에서 해야 사진 촬영을 또 해야 되고 이 뒤에 가수 조은성 팬카페 신년회 이게 배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하셔야 되고 우선 그 탁자를 좀 치우겠습니다. 공로패 회장 이창식, 기억에서는 조은성 팬카페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였기에 황금열쇠와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트로피와 꽃다발. 네. 그리고 정면을 좀 봐주세요. 네. 사진 촬영합니다. KBS, MBC, SBS 또 네. 많이 와 있네요.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로패 최우수 댓글상입니다. 서울 경기본부장 신우산 최상집님을 단상에 모십니다. 공로패 최우수 댓글상 서울 경기본부장 신우산 최상집. 그가께서는 가수 조은성 팬카페 본부장으로서 카페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는 큰 공이 인정되어 황금열쇠 두 돈과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엔 뭐 카메라들을 전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다음 시상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으신 분은 최우수 응원상 경기도 광주지부장 금산 박영배님을 모십니다. 박영배님에 대한 시상입니다.
공로패 최우수 응원상, 경기도 광주지부장 금산 박영배, 교학께서는 가수 조은성 팬과대 회원으로서 본인 스스로 풍선을 구입해 행사장마다 오셔서 풍선 700개씩 불어 나눠주시고 가수 조은성을 더욱 빛나게 하여 그 큰 공이 인정되어 황금열쇠 2돈과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행사장을 다 다니시면서 네, 이렇게 또 참 그 노력 봉사를 하시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네, 촬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경산지부장 백계선님에 대한 공로패 우수 응원상입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계선님. 공로패 우수 응원상 대구 경산지부장 백계선. 교학께서는 조은성 카페 회원으로서 행사 방송 어디든 오셔서 큰 응원의 무대를 빛나게 해주셨기에 황금열쇠와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축하합니다. 네. 밝게 웃으시면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슈팅! 대전 충남지부장 다정언니 손미자님께 대해서 홍보 큰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상 대전 충남지부장 다정언니 손미자. 귀하께서는 조은성카페 지부장으로서 전국으로 백대명산 다니며 홍보의 큰 공이 인정되므로 황금열쇠와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감사합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앞에를 봐주세요. 카메라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사람과 산 류재호 부회장님에 대한 시상입니다. 공로상 부회장 사람과 산 류재호. 교학께서는 조은성 팬카페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셨고 조은성 산업대장으로서 백대명산 다니며 조은성 홍보에 큰 공이 인정되므로 상품권과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축하합니다. 네, 상품권도 받아주시고요. 꽃다발과 더불어 앞을 봐주세요. 네, 상패를 떨어뜨리면 깨지니까요 조심해주세요. 다음은 경기지부장 보사출도 박문수님을 모십니다. 어사출도 박문수님에 대한 공로상 경기지부장 어사출도 박문수. 기업에서는 조은성 팬카페 지부장으로서 백대명산 다니며 조은성 홍보에 큰 공이 인정되므로 상품권과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축하합니다. 인천지부장 빨간리본 김승남님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상 인천지부장 빨간리본 김승남. 교학께서는 조은성 팬카페 지부장으로서 봉사 행사를 다니며 조은성 노래만 불러 많은 홍보가 인정되므로 상품권과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홍보대사 소피마로소 최은숙님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홍보상 홍보대사 소피마로소 최은숙. 기업께서는 조은성 팬카페 홍보대사로서 책임을 다하였기에 상품권과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다음에는 홍보부장이신 냉산 송덕진님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봉재민님은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홍보부장 맹산 송덕진, 귀하께서는 조은성 밴드 앞에 홍보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였기에 상품권과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김석환 사무국장님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사무국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감사패 사무국장 김석환. 귀하께서는 조은성 밴드 앞에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였기에 상품권과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그래서 공로패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는 가수 조은성님께 우리 팬 여러분께서 꽃다발 전달하는 예,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가수 조은성님 단상으로 나가시고 우리 조은성님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실 예, 우리 예, 임원 여러분들 네, 자 꽃다발이 올라갑니다.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빠분이 예, 자, 예. 옷을 여러분이 같이 나눠 갖고 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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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요. 예, 예, 멋있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큐. 네, 축하합니다. 아, 이어서 예, 우리 저 꽃다발을 받으신 조은성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신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그 단상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조은성님의 신년사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세상에 이렇게 좀 많이들 찾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잊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참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네. 좋아요. 잘 계셨는지요? 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조은성이가 오늘 이렇게 많은 팬들의 축복 속에서 2020년 조은성 팬카페 신년회를 갖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와 응원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가 없었겠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세월을 눈물로 허덕이며 사는 시간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앞날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복이 있었나 봅니다. 어쩌다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어 묻혀있는 조은성이가 빛을 보게 해준 김경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신 만큼 실망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며 의리 있는 가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후원과 물품을 찬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말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조원성 팬카페 임원진님, 회원님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며 끝까지 즐거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화목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빌겠습니다. 2020년 1월 11일 가수 조은성 올림. 네, 신년 인사를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분에게 좋은 인성을 알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오늘 여기 자리해 주신 여러분의 덕이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 없이 지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 많은 그 물품과 또 현금과 그 협찬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화호텔을 박윤근 대표님께서 일금 500만원과 옷 100벌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 100벌이 전부 고가의 옷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게 되겠습니다. 보온직물 서성도 대표님께서 타월 200개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서성도 대표님. 리피폴리머 김영대 대표님께서 사과 5박스, 곶감 5박스, 귤 5박스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오정자 모피 대표님 200만원 상당의 밍크워머 목도리 20개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게 20개면은 4천만원입니다. 한국과학소재연구소 김남칠 대표님께서 가습기 12개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김남칠 대표님. 동아무역 안종철 대표님께서 일금 30만원을 현금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사 미래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장병주 대표님께서 일금 3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박용심님께서 일금 2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권보경 대표님께서 아몬드 20박스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회장 이창식님께서 일금 50만원과 흑마늘 20박스, 음료 12박스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부회장 사람과 산님께서 일금 5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경기도 광주지부장 금산님께서 5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대구 경산지부장 백계선님께서 일금 5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수원지부장 천운영님께서 100만원 상당의 헛개즙, 양파즙, 흑마늘즙 20박스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서울 경기본부장 시루사님께서 일금 2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홍보대사 소피마루소님 일금 20만원 찬조해 주셨습니다. 조은성 팬카페 홍보부장 냉산님께서 일금 2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한의사 원장 김기식 원장님께서 공진당 5박스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가수 김정현 스팸 세트 20박스, 애경 샴푸 세트 10박스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영주 김용자 원장님께서 50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청주 김영식 본부장님께서 네파 등산모자 7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화분 꽃을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일괄 소개하고 함께 많은 미에 여러분이 박수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아무역 대표님 안종철 대표님, 우리가요 한마당 대표 황성수님, 늘공농원의 대표님, 주식회사 차트코리아 대표 장민님, 한국소재과학 대표 김남칠님, 쇼 성인가요 대표 이철민님,
재경 군의 향후에 박대천 회장님, 고암사 총무님, 태경사 장병준 대표님, 리플플리머 대표 김영대님, 서울경기 예능인 노동조합 김재구 위원장님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화환과 화보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케이크 지금 준비됐나요? 네. 네, 축하 케이크 준비됐습니까? 한번 봐주시고 네, 준비가 안 됐으면은 아 있습니까? 네 그러면 네, 축하 케이크를 이쪽으로 좀 옮기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네, 나중에 축하 케이크 절단은 네, 또 식사를 하다가 도중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나중에 단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여러분 이 선물로 네. 네, 여자분들은 여기 자 이제 정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정면을 보시고 사진 잘 나옵니까? 네. 자, 먼저 일진 찍고요. 예. 네. 켜! 하나, 둘, 셋! 자, 안 찍으면 빨리 나오자. 빨리 자, 그 뒤에 이제. 예. 네. 지금 사진 안 찍으신 분 나오세요. 자, 우리 팬카페 운영진 여러분들 나오세요. 회장, 부회장, 본부장. 또 홍보대사, 또 지부장님들, 고문님들, 예, 다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하나, 둘, 사진, 액션, 큐! 하나, 둘, 슈팅! 네, 좋습니다. 헤이! 네, 이제 진짜 자르게 자르겠습니다. 진짜 잘라야 됩니다. 준비! 자 하나 둘 셋 커팅할 때 누릅니다. 눈은 카메라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커팅. 웃으세요 힘차게. 자 웃으세요 웃어 에이. 자 에이.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이거 진짜 잘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건배주 참. 자 이거 이, 들어가시지 말고 잔 잡으세요. 자 한번 부딪히겠습니다. 자, 뒤로 붙으세요. 자, 하나, 둘, 잔 부딪힙니다. 하나, 둘, 셋. 에이, 브라보! 축하합니다.